이런 게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언론 취재 사안 등 신속 보고 체계 운영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기자들이 부서에서 취재하는 내용을 즉시 이제 소통 담당관실과 공보실에 보고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 내용이 참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제주도청뿐만이 아니라 행정시, 유관기관까지 공문을 보내서 같이 동참해라 라고 해서 좀 논란이 일었습니다. 뭐 제주도는 갈등 관리 차원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논란이 될 만한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일단 갈등 사안 관리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언론사 취재 동향에 이렇게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습니다. 언론사 취재 동향을 이렇게 보고하라는 게 하라는데 좀 방점이 이렇게 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논란이 좀돼 있었던 것이고요. 일단 뭐 적용 대상만 이렇게 보더라도 제주도나 행정시 전 부서로 하고 있고요. 또 운면동까지, 또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또 공기업과 뭐 출자 출연기관까지도 이렇게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기자가 어디 가서 취재를 하든 간에 다 안테나에 다 걸리고 이걸 전부 보고하라는 겁니다. 또 보고해야 될그 대상과 그 유형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되는데 다만 뭐 이렇게 그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뭐 자료를 이렇게 배포해서 이렇게 뭐 보고하는 차원도 아니고 기자가 전화를 해요. 통화를 하더라도 보고 대상이 되고 또 기자가 어느 부서에 이렇게 방문해도 보고 대상이 가고 또 인터뷰를 하더라도 보고 대상이 가고 또 기자에게 자료를 전달했으면 전달했다고 또 보고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기자가 어디 전화를 하더라도 그 전화를 받은 해당 부서에서는 이걸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언론을 좀 기피할 수밖에 좀 없어요. 좀 이런 문제도 좀 있고요. 또 언론 취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하니까 웬만한 건 전부 감추려고 하고 앞으로 좀 언론과의 소통, 이렇게 벽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좀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좀 취재 동향을 이렇게 좀 보고하라는 게 일종의 우리가 보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검열로도 검열. 이렇게 좀볼 수도 있고요. 좀 취재 감시다. 이런 의혹에서 좀 벗어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제주도정이 언론관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을 분명히 했듯이 갈등 현안을 조기에 파악하겠다. 그럼 언론이 갈등을 야기시키는 존재다라고 바라본다라는 시각을 반영을 해서 전제로 깔고 이게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언론이 오히려 제주도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더 입장을 대변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빼버리고 그냥 갈등, 언론이란 건 무작정 기자들은 저놈은 다 갈등 일으키는 사람이다라는 전제로 갔다라는 건 언론 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점과 또한 가지 우려되는 건 지사가 이거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언론 취재에 대한 대응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은 없지만 근데 사인돼 있거든요. 이것도 책임 회피예요. 아니 오히려 미안하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과연 기자들을 그럼 도청 출입 윤석열 지금 용산청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지만 과연 그러면 이게 언론이 자유롭게 취재를 할수 있겠느냐? 언론이 막히면 그 사회는 반민주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유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 기자들로부터 이제 반발을 샀고 엊그제 이제 도청 출입 기자들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오영훈 지사가 논란이 됐던 내용의 수정을 지시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날 오후 바로 이제 반영은 됐습니다. 뭐 결국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셈이 아닌가? 일련의 그 제주 도정의 이번 대응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뒤늦게나마 이렇게 좀 수정하고 조치를 내렸다는 점은 굉장히 좀 다행스럽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지사도 아마 취재 그 동향 감시 부분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째로 드러내고 순수하게 갈등 사안만 보고하라. 언론 취재 부분은 이렇게 일단 뺐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이걸로 해서 일단락 되기는 했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굉장히 좀 제주 도정의 그 대응이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일단 이 문제가 최초의 논란이 불거진 게 12월 9일인데
우영훈 지사의 그 지시는 12월 19일, 거의 뭐 열흘 동안입니다. 이 네. 논란을 왜 열흘 동안이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끓게끔 하면서 이렇게 놔뒀는지, 바로 즉각적으로 당일에 언론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좀 제기하고 나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하고 바로 이렇게 조치를 내렸으면 하루 만에 일단락되는 해프닝으로 그냥 끝났을 문제인데, 열흘 동안 논란을 그대로 방치했다. 뭔가 도정 대응에 좀 약간 좀 어설프고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기자들의 그 지적을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버린 거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네. 있겠죠. 네. 여기에서 사자성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교수들이 올 한 해 한국 사회를 대표한 사자성어로 과이불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를 뽑았습니다. 바로 이 사자성어가 바로 이 사안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죠. 9일날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빨리 수정을 하고 고쳐버리는 데 열흘을 끌어갔다. 그리고 그 열흘 사이에 도청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이 네. 기자들만이 아니라 공무원들 사이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열흘이나 지나서 한 적 없다. 한 적은 없지만 이제 의도가 그게 아니었었다. 아니었다. 이거는 아직도 지금 도청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뭐 저희들이 말하는 정무라인, 오지사의 정무라인, 내지는 뭐 저희들이 좀 이 단어, 측근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측근, 아니면 어떤 비판을 전달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취임 초기부터 자꾸 지적됐던 부분이지만 오지사가 또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